하이바 바텐더입니다. 무려 500년을 근무를 하셨죠? 심상치 않은 김선미. 네, 왼쪽도 한번 시선을 바라봐 주실까요? 네, 과거 장원급제까지 한 자긍심 강한 선비입니다. 부찬성과 엘리트함을 겨루기도 하죠. 자, 오른쪽을 다시 한번만 바라봐 주실까요? 네, 과연 부찬성과의 엘리트 대결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할에는 탄탄한 연기로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신정근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씨가 연기하는 김선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호텔 대문화의 최장 근무자이자 스카이바 바텐더입니다. 무려 500년을 근무를 하셨죠? 심상치 않은 김선비. 네, 왼쪽도 한번 시선을 바라봐 주실까요? 네, 과거 장원급제까지 한 자긍심 강한 선비입니다. 부찬성과 엘리트함을 겨루기도 하죠. 자, 오른쪽을 다시 한번만 바라봐 주실까요? 네, 과연 부찬성과의 엘리트 대결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할에는 탄탄한 연기로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신정근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배혜선 씨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등장만으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우리 배혜선 씨. 자,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 명문세가 만며느리 출신 백실장 최서희 역할의 배혜선 씨입니다. 아주 환상적인 포즈로 우리 또 취재진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네요. 딱 부러지는 성격과 똑 떨어진 외향으로 200년째 근무 중이신데요. 200년을 한번 표현해 주시죠. 200년째 근무 중이십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작품마다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배혜선 씨가 호텔 델루나에서 과연 어떤 연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호텔 델루나에서 백실장 최서희 역할을 맡은 우리 배혜선 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 명문세가 만며느리 출신 백실장 최서희 역할의 배혜선 씨입니다. 아주 환상적인 포즈로 우리 또 취재진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네요. 딱 부러지는 성격과 똑 떨어진 외향으로 200년째 근무 중이신데요. 200년을 한번 표현해 주시죠. 200년째 근무 중이십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작품마다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배혜선 씨가 호텔 델루나에서 과연 어떤 연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호텔 델루나에서 백실장 최서희 역할을 맡은 우리 배혜선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실장 포즈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